이전 이야기. 찬웅은 수빈의 여자친구 채린이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수빈에게 50만 원을 빌려줍니다. 여자친구인 세연이는 헤어지고 난리를 쳤더니 집에 일찍 들어가기도 하며 찬웅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게 되죠. 그 싸움을 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수빈의 가게에서 친구들은 한 잔 더 하게 되고 임신했다고 한 채린이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싸움에 술까지 마시니 임신은 당연히 거짓말이겠거니 하며 찬웅이는 진실 게임에서 수빈이를 창피줍니다. 그리고 나 채수빈은 여자친구가 임신했다고 구라치고 형한테 돈 빌렸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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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일 못 그래요. 대사리야. 야, 이분이. 야, 이분이 그래. 아니, 이거 뭐 하냐? 채널이가? 씨발, 지금 뭐 하냐? 어? 아니 난 아니 씨발 아니야 뭐 잠깐 야 알고 보니 채린의 임신은 진짜였는데요. 야 나 가세요. 씨발 아 씨발 건강한 짝에 건강해. 잠깐만. 야, 세수빈 너 진짜야? 아니, 진짜 임신이라고. 씨발, 야. 야, 근데 임신한 애한테 그냥 술 먹여! 야, 그만하라고 좀! 진짜 맞은 찬웅. 이번에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간 아버지도 생각났죠. 말해보라고, 개새끼야! 씨발 자기 애를 가는 건데 안 받아지는 거야. 씨발 진짜 말하고 진짜 말하고 줘. 아 뭐라고? 씨발 하고 뭐야? 너 나한테 연락하지 마. 더러운 새끼들. 야 씨발로 안 와? 아 씨발! 찬웅은 너무 서운했습니다. 못 되기는 했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형 뭐 이대로 가시게요? 오늘 봤지? 쟤는 다 개노답이야. 어? 내가 처음부터 말했지. 그러게요. 오늘은 좀 쟤 좀 그렇네요. 민주 걔도 정상 아니야. 너도 빨리 정신 차리고 손절해. 빨리 손절 쳤어야 되는데. 민주 아무튼 진짜 임신은 답 없네요 진짜. 씨발 나도 몰랐어 솔직히. 술을 저렇게 퍼마시는데 씨발 내가 어떻게 알아. 정말 돈 빌려고 구라치는 줄 알았지. 아무튼 위계에서 더 봐줄 수가 없어. 찬웅은 굳게 마음 먹습니다. 아무튼 너도 생각 잘해. 간다. 아 들어가세요 형. 정말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자신의 한부모 가정 컴플렉스, 뱃속의 아이에 대한 걱정. 그리고 뭐야? 왔어? 너 어떻게 들어왔어? 사람 불렀어? 뭐래? 오빠가 전에 알려줬잖아. 아이씨. 왜 왔는데? 일단 앉아. 이제 직장부터 집까지 다 아는 세영과 연락이 쉽게 끊어지지 않았는데요. 비밀번호 바꿀 거야. 아니 최수빈이랑 민철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왜 싸워야 돼? 걔네가 그런 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아무튼 나 피곤해. 일어나. 나 오빠한테 웹 디자인 알려달라고 할랬단 말이야. 내가 포토샵도 내가 배울라고. 아니 왜? 왜 울어? 아니 나는 오빠가 좋은데 왜 걔네들 못 만나야 되냐고. 야, 아무튼 나 피곤하니까 먼저 가. 아 싫어. 찬웅에게 세연이는 여전히 아니, 예뻤습니다. 단점들을 커버할 정도로 말이죠. 야 이씨발 병이 새끼 진짜. 아 내가 미쳤지 미쳤어.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진 상태로 잠을 자버린 찬웅. 또 그렇게 어영부영
당연하게 사귀게 되었죠. 일어나. 밥 먹어. 어, 몇 시야? 12시 넘었어. 밥 시키려고. 한편 찬웅의 걱정대로 수빈은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수빈아. 새끼 정글 맞냐? 병신 같은 새끼가 존나 못하네. 너 이름 구하고 있지? 구한다고 말했잖아. 이따가 애들 온대. 누구? 민주랑 원준 오빠 저녁 먹자. 오늘은 우리가 좀 시켜주자. 아, 나 돈도 없는데, 씨. 아, 원준이 형이 사야지, 뭔, 씨. 아. 애기가 먹고 싶다는 거야. 미친, 핑계 썼네. 아, 씨. 좀 하지 말라고, 애기 듣는다고. 아, 씨. 아. 너 집에서 쫓겨났잖아. 나도 의지할 사람 너밖에 없다고. 아, 알았다고, 알았다고. 체린은 수빈에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집착하게 되고 수빈은 체린이 귀찮아지기 시작했죠.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언제 안 구했는데. 네 지금 게임만 하고 있잖아. 아, 하루 종일 구하다가 잠깐 한판 한 거잖아. 내가 언제 안 구했는데. 알았어. 소리 지르지 마. 미안해. 씨발 말이나 못하는 거지 진짜. 또 세연은 하루 종일 찬웅 옆에 붙어 있었는데요. 갑자기 둘만 있어 보니 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가고 싶은 데 있어? 그 체린이나 한번 가볼까? 아 진짜 싫어. 아 왜? 수빈이 집에 없을걸? 왜 없어? 일 때문에? 아니 그런 것보다 최수빈이 요새 자꾸 밖으로 나돈다는데? 그 체린이랑 수빈이는 아직도 나한테 화나 있어? 응? 아닐걸? 저번에도 술 먹고 오빠 찾던데? 내가 지금 전화해볼게. 아이 뭐 전화야 하지마. 하지마. 나 있다고 하지마. 어, 너 혼자 가. 아, 제발 좀. 나 지금 오빠랑 같이 있는데 만나줘 봐도 돼? 알겠어. 찬웅도 대체 어떤 꼴로 사는지 궁금해 세연을 따라가죠. 가. 어? 아싸. 하이. 세연이 아니야? 어,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나한테 이상하네. 아, 안녕. 아, 오빠 오랜만이네. 잘 지냈지? 아이고, 보다시피 최수빈 쫓겨나가지고. 아, 뭐 줄 게 없네. 물이라도 줄까? 더 놀랄 것도 없고 예상도 했지만 위생은 엉망인데다가 여전히 임신한 몸으로 술을 먹는 것 같았습니다. 야, 너 밥 안 먹어? 뭐 먹고 살아? 아 그냥 수빈이가 배달하다가 갖다 주면 그거 먹고. 아, 임신했을 때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지. 뱃속에 애도 있는데 영양가 있는 거 먹어야지. 나보다 더 걱정하네. 쟤네들 너 있을 때 담배 피우고 그러지. 일단 쟤네들부터 내쫓아. 어? 어차피 뭐 술 먹고 다 할 것 같구만. 그래도 너 뱃속에 애한테 도움 안 돼. 쟤네 어떻게 내쫓아. 괜찮아. 찬웅은 솔직히 체린이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만 아이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는데요. 뭐? 아, 네 하지 마. 형이 우리 버렸잖아. 뭐가? 뭔 일이야? 형, 솔직히 좀 서운해. 요즘 얘네 얼마나 힘들어지는가. 찬웅은 뱃속의 아이를 돕고 싶었지만 체린의 주변에는 어른이 없기에 자기 자신만 도울 수 있었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여보세요? 오빠, 혹시 원준 오빠 연락돼? 왜? 뭔데? 무슨 일 있어? 아, 수빈이가 전화를 안 받는데 원준 오빠랑 만난다고 들은 것 같아서 잠깐 병원에 볼 일이 있는데. 병원? 왜? 어디 아픈 거야? 아, 아니 그냥 검사만 하는 거긴 한데 연락 안 되면 혼자 가야지 뭐. 세연이 연락해보고 같이 가줄게. 아, 안 그래도 되는데. 아니 너 혼자 보면 내가 불안해서 그래. 아 진짜. 이거 네가 다 마신 거야? 내가 다 마실 건 아니고 수빈이가 마신 거야. 난 조금밖에 안 마셨어. 아예 마시면 안 되는 거야. 애들은 요새도 와? 전처럼은 아닌데 세연이는 자주 와.
근데 장세영 걔는 채수빈이랑 똑같아. 맨날 지랄만 하고. 하, 그 채수빈 개꿈 진짜. 일단 치우자. 찬웅은 임신한 채린을 도울수록 하룻밤의 쾌락 때문에 세영과 잠을 잤던 자신을 반성하죠. 또 이런 거 먹지 말고 장이나 보러 가자. 움직일 수 있지? 응. 근데 오빠 요리 잘해? 이거 다듬을 수 있어? 진린아, 상식적으로 유튜브에 쳐서 레시피 보면서 할 줄은 알지. 아 진짜 수빈이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원래 이게 남편이 하는 건데, 그치? 왜? 아니 당근 보니까 오빠가 세연이한테 당근 줬다는 거 생각나서 개 웃기다, 그치? 너는 상황이 이런데 웃음이 나오냐? 근데 채린아, 나도 엄마가 나 혼자 키우셔서 아빠가 애 두고 도망가고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 네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아, 알지. 너 혹시 맞기도 하냐? 그 막 때리는 건 아닌데 내가 일 안 구하냐고 살살 건드리면 폭력적으로 나오긴 해. 그게 때리는 거지. 수빈 그 새끼 어딨어? 아까부터 연락 잘 안 돼서 모르겠는데. 또 지 술집에서 술이나 처먹겠지. 애들 연락해봐. 응. 가자. 한편 수빈이는 아빠가 되었지만 총각 때보다 더 자유롭게 살고 있었는데요. 야, 야. 네 말 맞다. 야, 나 아니다. 최수가 먼저 마시라고 했어. 아이씨. 아, 또 왜 왜? 네 연락도 안 되고 뭐 하냐 진짜. 연락 좀 못 받을 수도 있지. 존나 바가지야. 두달 끝나고도 집에 안 들어오잖아. 뭐 하자는 건데. 맨날 들어가자. 뭐 개소리야. 아 맞아. 이 새끼 요새 보컬 레슨 받아. 야 이씨. 아이씨. 이 존나 싸네. 나 S씨한테 보컬 레슨 받아. 개쩔지. 야 이거 미친 새끼 아니야. 뭐 개뜬금없이 보컬 레슨을 받아. 봐봐, 내가 미친년이 아니라니까? 네 진짜 돌았냐? 어? 돌긴 누가 돌아. 수빈을 혼내고 잡아주거나 채린을 도와줄 사람은 친구들 중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씨발 얼마 내냐?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아... 월 40? 지리지. 개쩐다. 야, 나 어떻게 안 되냐? 나 진짜. 아, 저가 안 된다고 했지. 나도 존나 겨우 들어갔어. 진짜 나도. 들어오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미친 새끼야, 진짜. 아, 존나 피곤하게 하네. 씨발, 쓰레기 새끼. 아, 형. 같이 한잔해요. 야, 야, 야. 야, 냅둬. 형. 왔어. 최수빈은? 같이 안 왔어? 몰라, 씨발. 이세준이랑 할 말 있대. 최수빈 존나 변했어 진짜. 변한 게 아니야, 원래 그런 애야. 뭔데? 무슨 일이에요? 당장에 월세나 생활비도 없는데 수빈은 자기 멋대로 굴고 채린의 생활은 점점 더 답이 없어졌죠. 걔 원래 뭐 꿈 가수였어? 노래방에서 몇 번 불러본 게 단데 원래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 이번에 노래 가고 싶나 보지. 근데 솔직히 진짜 가수가 하고 싶을 수 있잖아. 진짜 꿈일 수도 있어. 걔는 꿈이고 나발이 그러면 안 되지. 야, 걔가 그런 건 소문 뭘 하겠냐? 어? 자기 여자 임신시켜놓고 술 처먹으러 다니는 새끼가. 찬웅은 한편으로는 이들의 미래가 보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채린이가 낙태를 할까봐 겁이 나는데요. 어떤 선택이 맞는 선택인지 헷갈렸습니다. 아 몰라. 이제 가자. 존나 배고프다. 아 우린 먹고 왔어. 아 그래? 응. 야 돈 보냈으니까 그 마라탕같이 자극적인 거 말고 좀 순댓국 같은 거. 뭐야? 수빈이보다 오빠가 훨씬 낫네. 가. 아 뭐야? 왜 또? 아 오빠 그때 경찰서 간 거 기억나? 어. 뭐 연락 왔어? 어떻게 됐다는데? 나 그거 집유 떴거든. 그거 사회봉사해야 돼. 잘 됐네. 아 뭐가 잘 돼? 씨발 그래도 뭐 실형은 피했잖아. 집행유예면. 세연은 아직은 미약하지만 찬웅과 사귈수록 점점 삶에 대한 태도가 찬웅처럼 변해갔는데요. 끝났냐? 아, 씨.
아, 왜 죽었네 진짜. 아, 혈 존나 아파 진짜. 야, 애들이나 물어보자. 체린이 가출해서 재수 개빡쳤대. 뭐해? 안 가냐? 나 안 가. 그냥 포토샵 공부할래. 오빠도 보고 싶어. 누구? 찬웅이요? 우리 오빠 나 만나서 너무 불쌍한 것 같아. 불쌍하기 뭐가 불쌍해? 네보다 훨씬 낫지. 직장도 있고 대학도 나오고. 아 그러니까 불쌍하다고. 원래 안 그러냐. 이게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서. 그 오늘 하루 종일 봉사하면서 애들 막 밥 퍼주고 청소해주고 하는데 이상하게 걔네 말투를 내가 따라하게 되더라고. 뭔 말투? 아 그러니까 뭐 애들이 뭐 더 주세요 이렇게 하면 나도 네 더 드릴게요 뭐 이렇게 되더라고 자동으로. 너는 개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또 변하긴 한 것 같아. 간다나. 어 가. 세연은 채린이 자신의 낙태 문제로 계속 연락했지만 찬웅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느라 연락을 잘 받지 않았는데요. 결국 아 맞다 수진아, 나 얼마 전에 누구 봤는지 알아? 환희 봤다. 아? 이만. 어디서? 걔 요즘 뭐 하는데? 몰라, 그냥 좀 그냥 좀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랑 같이 있던데. 뭐 있는 거 마냥 나가더니 이상한 데서 일하나 보네. 채린은 수빈에게 카톡을 보낸 뒤 잠수를 타버립니다. 깜짝이야. 와, 씨. 여기도 없어? 아, 미친년 진짜. 우리랑 있으면 말했지. 우리도 아까 다 전화 걸어봤어. 여기 없어. 아, 씨. 아, 그리고 네 좀 정신 차리라고 거짓말 친 거겠지. 뭐 설마 뭐 진짜 병원 갔겠어? 다른 애들한테 연락해봐. 세연이는. 밖에 봉사가 있는데 뭔. 인생 성격 알잖아. 걔가 돈이 어딨어. 그리고 그런 건 아무 데서나 안 해주지 않냐? 아 지금 집에 짐이 다 빠졌다고. 씨발 짐 나간다고 갈 데도 없으면서. 계속 전화해봐. 받겠지. 그래 좀 기다려봐. 뭘 기다려. 행동력 오지는 거 뻔히 아는데. 친구들 중에 그 누구도 수빈을 돕지 않았는데요.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변했지? 얘 만나서 그런가? 씨. 민희 새끼 어딨어? 걔 아까 피방 갔다 그랬어. 아, 씨, 발 진짜. 아, 야, 순 좀. 아, 족한네, 씨. 채린은 알고 보니 찬웅 집에서 돈을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끝나고 일 구할 때까지 거기 있어야지. 자, 생각 많이 해본 거지? 왜 안 해? 그럼 어떡해? 그냥 나? 나 보고 어떡하라고. 아, 진짜 열심히 살고 싶었네. 최수민 개새끼. 야 솔직히 말하면 너 기분 존나 나쁠 것 같긴 한데 수빈 그 새끼 믿고 낳는 것보다는 이게 훨 나을 것 같다. 찬웅은 자신처럼 클 아이의 외로운 미래를 생각해보면 차라리 이게 낫다고 극단적으로 생각해버립니다. 오빠 못해줄게. 오빠가 왜? 최수민 그 새끼도 가만히 있는데 오빠가 왜 내주냐고. 야 최수민 그 씨발 새끼 잊어. 어? 걔한테 연락해봤자 걔가 뭐 돈을 주겠냐 아니면 뭐 뭘 보태주겠냐. 또 집 술집에서 술이나 처먹겠지. 그렇게 채린이는 친구들 무리에서 보이지 않았죠. 아무도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오빠. 한 달 후. 니랑 손절하려고 작정을 했나 봐. 아니 씨발 존나 충격이겠지. 애를 지웠는데. 아니 씨발 난 충격 안 받았냐고. 최소한 말이라도 했어야지. 씨발 미친냐 아냐. 야 근데 이제 우리 어디 갈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냐. 아 씨발 걔도 진짜. 아 그럼 여기 오빠네 집 근처인데 오랜만에 오빠네 갈래? 아 가는데 찬웅 오빠 없으면 그냥 코로나 가자 병신들아. 없어도 돼. 나 비번 알잖아. 야야 일단 들어는 가보자. 없으면 많은 거지 뭐. 더 뒤지겠다 씨발. 빨리 가. 그래 가자 가자 가자. 아주 오랜만에 찬웅의 집을 다 같이 찾아갑니다. 찬웅이냐 무슨 나무 걸려. 오빠! 오빠 없어? 없어. 아, 전화해봐. 아, 저, 그냥 먼저 들어가서 쉬고 있자. 통 남겨놓은 데 아, 빨리 와. 빨리 와. 아니 비밀번호를 몰라. 아 진짜. 나 잠깐만요. 오빠. 야 이거 봐 이거 봐.
없는 영화 마약은 제가 쓴 시나리오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영화죠. 주인공 찬웅은 술집에서 방탕한 삶에 중독된 세연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세연의 이런 삶에 대한 호기심과 미모, 잠자리에 중독되며 자극적이고 마약 같은 연애를 하게 되죠. 자신의 삶이 점점 피폐해지는 걸 느낀 찬웅은 세연을 무리해서 나오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하는데요. 그래서 몇 번이고 세연과의 관계를 끊어보려고도 하죠. 하지만 세연과 다른 사람들의 삶은 찬웅에게 너무 밋밋했고 계속 후회하면서도 그들과 비슷한 연애를 하며 자신도 말투나 태도가 비슷하게 변해갑니다. 오히려 막장 인생을 살던 세연이 찬웅에게 좋은 점을 본받으며 중독적인 삶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오게 되지만 이미 찬웅이는 세연의 친구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정말 말도 못 걸 정도로 잘생기고 예쁜 이상형이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잘 빠져나오게 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찬웅처럼 계속 어울리면서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진용진이었습니다.